그리고 이제 다시 정분 붙어갖고 말이다. 결혼이라도 하면 어쩌냐?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 되지. 맞네. 참네. 왜 둘이, 나간다고 생각해? 아 맞다. 같이 둘이 같이 와서. 근데 신선생은 완전 지금 굉장히 공부가 깊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이제 어떤 사사로운 정에 끌리다 보면은 좀 아니 그게 사사로운 정이 아니고 뭔가 한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그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한 길로 편안한 길로 이끄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거지. 신선생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신선생 호랑이도 뭐 지 말하면 온다더만. 신선생 어제 어떻게 주무셨어요? 어제? 응. 아 잘 잤어요. 아 테이블스테이션 어떻던가요? 아 좋더라고요. 너무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침구도 깨끗하죠? 예. 야 이게 웬만한 거잖아요. 그 뭐냐 펜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지. 예. 방도 막 뜨끈뜨끈하죠. 그렇지. 나오실 때 그 베개니 빼야 되는데. 그럴까요? 네. 베개님만 빼서 나오시면 돼요. 베개님 빼고 예. 씻으셨어요? 샤워했어요? 예, 씻고. 그 저기 뭐야, 다 챙겼어요? 예, 다 챙겼어요. 챙겨서 나왔어요? 예. 잘했어요. 이거는 이 커피는 연하이. 예. 이게 원두 커피라 아무것도 안 타. 예. 어떻게 해인사에 와보니까 어떻던가요? 조용하면서요, 이렇게 경관이 아름답고요. 평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온했어요? 예. 스케줄에 따라서 또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예. 물을 안 넣어? 따뜻한 물 찍어라. 정수기 물인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신선생이랑 나랑 쓰면은 신선생이 얼굴이 더 작아. 그런가? 엄청 작아, 얼굴이. 나보다 더 작아. 내가 얼굴이 더 크게 나온 거 처음이야. 잡아. 카메라가 이게 각도가 있어서 봐라.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하면 신선이 크게 나오잖아.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상관없어. 이게 약간 틀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각도를 다시 이렇게 한 거야. 이 프레임 이 가쪽은 조금 이렇게 퍼져 나와. 가운데는 그 내가 중간에 앉아야 돼. 늘 신선생은 가운데 앉으니 신선생 얼굴이 주먹만 하고 내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네. 이봐 지금은 자연스럽게 크게 나오고 숨 작게 나오지. 그러니까 항상 신선생님을 프레임 쪽에 두어. 내가 신선생을 주인공으로 약간 많이 좀 띄워주고 있는 상태거든 지금. 그러면 가운데 앉혀. 안 돼. 내가 이제 이뻐 보일래. 나도. 나도 이제 알로에 크림 하나 얻었어요. 예. 정품이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 얻었어요 이 집에서. 아 모자 저거는 강제로 갖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강제로 이거 뺏었고요. 도반한 데서 있지 모자. 모자가 없어가지고 말이라 이번에 좀 그랬거든. 그 모자. 그리고 지금 이 집 수입 자본을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알로에! 정품 알로에! 그 냄새 안 나고 좋더라고. 와, 좋아 보이네요. 그죠? 예. 알로에하고. 잘 쓰긴 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인스님. 네. 해인사 템플스테이가 번창하기를 바라. 해인사 템플스테이 굳이 뭐 안 해도 외국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죠? 예. 해인사 템플스테이 말할 것도. 나 해인사 오래 살았는데 뭐 여기 왜 모르겠냐. 방에 잠깐 갔다 올게요. 베개니 갖고 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만나, 신선생. 그래. 만나면 해줘야 되겠, 두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럼 자리를 피해줘야 되나? 아니, 당연히 피해줘야지, 스님. 내가 피해주는 게 예의겠지. 그러야, 아니, 눈치 없이. 그럼 나는 다른 탁자에서 이렇게, 그 차 한잔. 시어머니처럼 뭐 하나. 뭔 얘기 하나 하려고. 내가 자식 갖다가 그냥 총총 해갖고 내가 말이야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있잖아 약간 어떨 때 오면 있잖아 내가 좀 아들 같은 생각이 들 때 가끔 있더라고. 아 효상자라니까. 그죠. 효상자예요. 잘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를 잘 해주세요. 다른 길로 갈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돼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님
거짓말 조심하면 돼.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라고 스님이 옆에서. 어, 완전 백진데 내가 뭐 이거 좀 먹어보세요 이러면 걔네 뭣도 모르고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나도 조심하지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이것이 다야? 더 있어. 더 먹을 수 있어. 응. 또 그 뺀 게 이게 있어? 응. 이거는 그 가져가 그러면. 가져. 내가 가지고 올까? 그래. 손님인가 내가 가져올까? 그 아예 통째로 가져와. 그래. 아니 이리 연한 커피는 막 먹지. 그래? 그러면 내가 물을 좀 섞어서 내가 가져. 인사 주세요. 예. 백이는 백이 몇어요? 예. 나도 커피 한 잔 더 마시려고요? 커피 맛있네, 커피가. 이봐라. 엄마. 다 드시겠어요? 또? 아, 맞네. 아, 이거 좀 녹아도 되지? 안 되는데요? 아, 왜? 왜? 못 죽인데, 아까워서. 우리 신선생이 아주 머리가, 그럴 때는 아주 비상하다니까, 머리가. 신선생 이물 좀 드세요? 대신? 예. 어이구, 이거 드세요. 생수, 완전 생수 100%. 예. 오선한 또 생수 100%야, 그걸도. 이거, 그 뭐, 산청 있잖아. 맨 꼭대기에서 떠온 건데? 이. 밥머리째에서? 스님, 그리고 우리 내려가다가, 그 도, 이렇게 좀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물 나오는 데가 있어. 어, 알고 있어. 그물 떠가세요. 그물도 좋은 물이잖아. 그물은 세인사에서 거기 물이 제일 좋은 물. 거기가 속강수잖아, 그물이. 알고 있지. 세인사에서 그물이 제일 좋고, 그물 좀 떠가. 어디 병에 해가지고. 병이 없잖아. 이름 잔 다 먹었죠? 예. 그거 떠가면 되겠네. 다 갖고 가. 괜찮아. 이거 마셔, 이거. 앞으로 오면은 밥 안 사줘도 되네. 어, 이제는. 우리 이제 물만 줘도 된다. 물만. 아, 알았어. 최상의 좋은 물로 준비를 할게. 생수만 준비해놓으면 된다, 이제. 이제는 다시는 이제 이거 얻어먹을 일은 없다. 계속 빵꾸 나온다, 난리 났다, 밤새. 완성된 상태라서. 예. 냄새가 좀 나. 심하지? 아, 냄새. 내가 뭐 스컹크도 아니고, 뭐. 한번 낀다고 해서 문을 열고 쌩 날리고. 지금 스케줄이. 스님 보러 온 거야, 스님. 예, 스님 보러 왔거든요. 우리는 예. 해인사에 경가를 보러 아니고 스님의 그 영롱한 깨끗한 스님 마음. 마음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 잘 보고 갔어? 아우, 스님 마음 너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다, 그죠? 그래, 어제 그 맛있는 거 사줬는데. 예. 아, 그래서 스님을 보고 가면 이 행사 전체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순한 사람이 대표잖아, 그치? 아, 그렇네. 네, 맞아. 이미지가 남지. 그럼, 우리 도바라는, 진국입니다, 진국. 냄새 납니다, 곰탕 냄새. 냄새는 스님이 나는 것 같은데. 스코쿠, 난 스코쿠 나서 냄새 잘 뿜습니다. 가야지, 이제. 신선생님. 우리 도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딱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요?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네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 아유, 저도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좀 더 건강하시고요. 우리 어쨌든 이 야생마 같은 우리 이 도반 스님하고 어떻게 고생이 많다, 우리 신선생이. 아니, 그렇다고 뭐 조련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이 야생마 같은 이 스님을 다 안고 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 어쨌든 뭐 각자의 어떤 그런 거 다 존중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재밌게 잘 사십시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왜 이렇게 눈이 와요? 여기가 날씨가 강원도 하고요. 이쪽에 뭐 눈이 온다는 그런 게 있어요. 둘이 마주보고 인사해. 마주보고.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와주셔서. 건강하십시오. 네, 스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눈이 왔어요, 차에. 소현 스님 얼른 들어가라, 춥다. 네, 달덩이야. 그래? 아주 좋아. 없다. 네. 가. 나 모자고 많이 챙겼다. 고맙다, 스님. 잘 가.
여행길 첫날부터 뭔 눈이래요? 예? 뭔 눈이야? 여기 눈 많이 오면 못 내려가요. 여기 오늘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 그죠? 단풍이 여긴 다 떨어졌네요. 한창 단풍이 그냥 절정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여기서 참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 길도 꼬불꼬불하네요. 지금 계세요? 무속인인데. 가다가 한번 차 한잔 달라고 하면 가봅시다. 그래서 뭐 먹을 거 없이 과일도 뭐 먹을 거 없을 때 그분이 식사 다 하고. 길이 좀 좁아가지고요. 그래요. 차 한 대 겨우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우리 집 처음에 그 하동에 처음에가 이랬어요. 지금 좋아진 거죠. 하동도. 이건 이제 산림도로라 가지고요. 오, 험한데. 길이 좀 여기도 참 솔다. 솔아. 다시 왜 하동에서 계시다가 이제 수행하던 수행처로 오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가 은둔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지. 아, 제가. 은둔처로. 이 길이 잘 오지 않네. 그렇죠. 여기는 안 다니겠네. 길도 험하고. 길이 일단 험하잖아요. 수행했는 그 옆에요.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요. 아, 사람이 사셔요? 예, 자연인처럼요. 아, 그래요? 어떤 남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전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아, 잘 됐네. 여기는 이제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완전 비포장이고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제 차도 여기서 몇 번 빠졌거든요. 여기? 사람의 발길이 잘 오지 않는. 아주 은둔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지요. 수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 있는데 저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옆에 집이에요? 아, 저쪽에 저쪽에 있습니다. 집이. 신선생님 집은 어딘데? 컨테이너 옆에 저기 움막 보이죠? 아, 그래. 하나 만천. 그래, 그래. 예, 저희, 제가 저기서 살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춥다. 예. 추우네. 바꾸고. 연못도 있구나. 9월달에 그 타파 태풍 때요. 예. 그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막 발이 조각이 났네요. 예. 근데 그 타파 태풍 때 신선생 우리 집 왔잖아. 예. 신선생 토굴. 공부하던 토굴. 아이고, 주인을 잃었네, 토굴이. 예. 8월 26일날 밤에 여기서 뱀을 물렸습니다. 아, 이 앞에서. 발을 딱 붙고 뭐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을 붙고 올라가면 이게 바로 그 상이에요. 방 요것만 있었어요? 예. 아, 요 장판이구나? 예, 신발 신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아무도 안 살아요, 여기? 예. 혼자 이렇게 살았네? 예. 이거 아이고, 자고. 여기서 자고? 예. 이게 침대? 예. 신선생 침대였어? 예. 여기가 제 침대였고. 여기 식탁. 탁자. 탁자. 예. 여기서 이제 산속에서 내려온 물로요. 물이 지금도 나와요? 예. 지금도 털만요. 저기 장가 놨는데요. 이렇게.
산 속에서. 여기 주인이 따로 있었죠, 여기도. 지금 주인 있죠? 아, 주인이 없습니다. 여기는 누가 이제 옆으로 먹이려고요. 아. 고쳤는데, 한 서너 달 있다. 신 선생님 이거 다 그럼 고친 거라? 아니,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여기서 태양명상 했던 곳이에요? 예. 이제 저쪽은 그 대구가 전체를 다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쪽은 이제 가야산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높은 부분은 가야산이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비서의산입니다. 예, 여기 비서의산 해가지고. 네. 여기에 앉으면 아침에 가장 떠오르는 해를 먼저 볼 수 있고, 이제 저녁에도 이제 노을을 보면서 저쪽에 서쪽인데, 가야산 쪽에 저희가 태양이 지거든요. 여기 앉아서 이제. 아우, 발을 많이 부네요, 여기. 춥네. 오늘 날씨가 춥다고, 추운 날씨라. 네. 여기가 좀 낫겠네, 그죠? 예. 똑같은 산인데도, 그죠? 예. 좀 앉아 예. 보죠, 뭐. 예. 네.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천왕봉은 진화를 상징하고 있고, 저쪽 봉이는 대견봉인데 저거는 의식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저걸 보면서 깨달음. 내가 신선생님 공부하는 수행처를 지금 볼리브로 또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걸음걸음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을까, 이쪽에 와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우리하네. 여기서 수행하시다가 하동에 오셔서 이제 그 노동에 빠져있다가 휴가 오셨는데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아, 여기 오니까요? 좀 새로워 보이네요. 새로우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명상을 했던 장소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침에는 여기서 태양 명상을 했고요. 또 저녁 때는 해가 지는 지는 해를 보면서요. 또 태양 명상을 하면서요. 이제 이 자리는 360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저 멀리에는 이제 대구가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저쪽에 팔공산이 보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이제 가야산이 보이고요. 저 뒤로는 이제 비서의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명상을 하면요, 아주 명상이 잘 되면서 항상 행복한 장소죠, 여기가. 신선생님이 여기서 비서산에서 수행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늘 휴가길에 이제 같이 와보니까 딱 혼자서 수행하는 곳으로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사방 사통팔달로 열려 있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시야가 그리고 태양도 아주 따뜻하게 잘 비추고 있네요. 예. 예. 오늘 해인사가 가야산으로 나올 때는 진눈깨비가 눈이 내리고 추웠는데, 둘이 여기를 올라오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네요.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아주 조용하게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명상을 할 수가 있고, 뭐 책을 가져오면 조용히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또 공부할 수가 있고요. 또 뭐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서 여기서 식사를 해도 되고요. 또 봄 되면 주위에 꽃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정원이죠.
진달래가 피고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기도 하고 아주 작은 뭐 정원이랄까. 아주 큰 정원이죠. 작은 정원이 아니고. 우주를 다 담고 있는데. 예. 대단히 큰 정원이죠. 여기서 명상을 하면 전 우주가 내 안에 들어있음을요. 의식하게 되고요. 마음이 누구든지 여기 오면 탁 트인다랄까요. 답답했던 마음이요. 탁 트이면서요. 아주 뭐 시원하다랄까. 또 여름에 올라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시원하지요. 그렇죠. 예. 겨울에는 햇살 때문에 따뜻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이제 운무가 끼어가지고요. 아름답죠. 예. 아름답게 이렇게. 예. 저 건너편에 또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예. 그러네. 강줄기가 있네요. 그죠? 예. 아마 이런 장소를 요 주변에서 찾기가 좀 힘든 기요. 실력의 장소를 찾아냈고 아주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계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접 와보니까 여기서 아주 순수한 그런 마음자리를 보고 그래서 신선생의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번 여행길에 이제 신선생의 발자취를 찾아서 온 것도 참 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잘 이제 수행처 잘 돌고 예, 순주 신선생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촬영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360도